마지막 종착지는 상군부리.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맛집이 있는데요. 교래. 정성은 기본, 맛도 양도 엄지척. 저만 따라오세요. 상군부리와 돈배오름이 옆에 자리한 교래리에 도착했습니다. 호호! 대표 메뉴 닭칼국수 대령이요. 좀 색깔이 좀 달라요. 교래리에는 확실히 닭 전문점이 그럼요. 많잖아요. 많죠. 칼국수나 뭐 야, 삼계탕, 백숙 그런 것들. 샤브샤브까지. 아이고야. 야, 이거 엄청나. 이거 어쩔 거야. 와, 한 번에 못 먹겠어. 와, 엄청 길어. 와, 아, 이거 씹는 맛이 있네. 쫄깃쫄깃한 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겉면의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. 아, 그리고 이런 닭칼국수는 청양고추를 중간쯤에 그렇지. 섞어주면 야, 청양고추를 넣어야 더 맛있더라고. 저걸 넣어줘야 돼. 네. 아, 환상이야. 그다음 저 김치는 금방 한 거. 겉절이. 아. 칼국수와 환상궁합 녹두 빈대떡. 김치에다가 탁 올려가지고. 제가 원래 고기보단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. 녹두. 녹두 빈대떡에 고기도 들어있잖아. 제가 좋아하는 게 나도 그랬어. 이걸 또 지졌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오, 청양고추를 올려서. 아, 싼 거 좋아. 너무 고소해. 와. 땅콩 막걸리나 감귤 막걸리 하나 딱 먹어주면 또 남수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먹게 따르르르르르르 얼음 갔다 와서 칼국수 먹으니 소름.